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괴산군청에서 서울시 괴산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괴산군 순정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청년 중심의 자립기반 조성, 양 지역 간의 우수정책 공유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엔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괴산군민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청 연사로 나서 서울은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 특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등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하고 서울시와 지역들 간의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서울시는 괴산군의 서울 농장을 준공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괴산군은 농장 조성부지를 제공해 예비 귀농인들이 다양한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